흔히 이제 무속 쪽에서는 뭐 자살하면 뭐 가족들이 안 좋아진다 뭐 자살하면 안 된다. 그렇지. 예,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점이 안 좋은 건지. 어떤 점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간단해 그게. 우리가 지금 자살이라는 게 아마 세상에서 죄라는 걸 만약에 묻는다면은 내가 누구를 죽이는 것보다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게 가장 큰 게 큰 죄거든. 제일 큰 죄야. 아, 큰 죄다.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죄를 짓게 되는 경우인데 그 죄는 불가에서도 얘기하지만 윤회라고 밑으로 내려오거든. 근데 꼭 그게 내력이 집안에 있어.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그 후대에도 꼭 그런 일이 생기거든.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이거 참고해야 될, 참고가 아니라 분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살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그 영화에도 신과 함께 차태현 주연의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. 그때 차태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뭐 지옥 광문, 10대 광문, 10대 지옥이라 해가지고 거기를 다 이렇게 걸쳐가는 그런 스토리인데 정말 그런 곳으로 가.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 지금 힘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목숨을 달리했다. 지금이 힘들어서 그 선택을 하지만 저 세상 가서는 그런 곳에 지옥으로 계속 10개의 지옥을 아마 거쳐가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집안 식구들, 가족들, 형제들, 나아가서 부모 입장이라면 자식들까지 그 해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. 근데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요즘에 너무 많은데 뭐 앞에서 떠들고 있는 나도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은 있지만 공황장애, 뭐 우울증, 대인기피증 뭐 이렇게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하는데 아마 우울증이 기반이 돼서 자살로 이어지는데 암이라는 병보다 어떻게 보면 난 개인적으로 우울증을 더 무섭게 생각하거든. 암이라는 거는 치료하고 되지만 우울증도 물론 정신적으로 치료하면 되겠지만 우울증은 언제 어떻게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이 많은데 자살 같은 경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모든 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주변도 힘들지만 자신이 사후 세계가 더 힘들다는 걸 잊으면 안 돼. 자살은 절대로 안 돼. 견뎌내, 이겨내. 그리고 아니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든가 아니면 우리네 같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든가 그래야지 자살은 안 돼.